그럼 저도 한 장 해드려도 될까요? 그랬어요. 예. 그랬더니 엠블랙의 누구입니다. 그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엠블랙을 알았어요. 예. 되게 멋있다 하고 TV를 봤었거든요. 그래서 엠블랙 그룹이 있다는 거 알았지만 네. 그 멤버 이준 씨까지는 몰랐다? 네.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집에 사인이 있어요, 그게. 예. 아직도 이준 씨? 네. 류현아 씨 사인을 가지고 있습니까? 네, 집에 있습니다. 아니, 조현재 씨. 예. 이런 걸 두고 인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이쪽으로 그거 사인 받았을 때 멤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? 멤버들도 그 상태는 모르는 상태였었고요, 그때는. 예.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때 천둥군이 집에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나 이렇게 받았다. 이거 어떡하냐. 나를 어떻게 보겠냐. 진짜 그때 제비처럼 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. 예. 그래서 진짜 나를 이상해 보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딱 보여줬더니 이분이 우리 누나랑 같은 회사야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산다라박 선배님이랑 예. 유인나 씨랑 똑같은 회사였던 거예요. 아. 네, 똑같은 회사에서 분명히 이거는 난 큰일 났다. 소문이 이상하게 돌겠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다시는 나는 마주치지 않겠다.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. 왜냐면 창피하잖아요. 창피하고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게 뻔하니까. 그리고 속으로 좀 이건 안 좋은 말인데 속으로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.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. 저 누나가. 안 됐으면 좋겠다, 저 누나가. 아, 진짜 솔직한 시절이다. 왜냐면, 소문날까봐. 이 창피한 분치에 더 만나서 말할까봐. 네. 아, 그래서 그 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? 만났어요. 그 후에. 아니, 영웅 호걸이라는 그 SBS 프로그램 있잖아요. 예. 거기 1회 게스트로 출연하게 됐는데, 그때 출연자 명단을 보니까 유인나 씨 있는 거예요. 예. 아, 진짜 망했다, 이렇게 생각하면서. 가서 무조건 피해야 되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거의 안 봤을 거예요. 계속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이러다가 아 이제 정말 죽어도 다시 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되게 잘 되시는 거예요. 이제 생각 다르게 막 드라마 나오시더니 막 칸밤의 TV연에 막 MC 되시고 이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또 만났잖아요 이렇게. 예. 그래서 되게 그때는 되게 죄송했고 제가 저는 그 제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아니 그래도 뭐 지켜봤습니다. 유인나 씨는 어떠셨어요? 이준 씨를 저 친구의 열정이 그 순간도 되게 보였거든요. 그리고 사인을 보면 지금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되게 귀엽고 되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나중에 둘 다 신인이니까 나중에 많이 성장하고 많이 잘 됐을 때 이런 얘기를 어떤 이런 자리에서 같이 해서 같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인을 간직했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해서 저는 되게 좋은데 좀 싫어하셨나 봐요. 왜냐면요? 아니. 절대 아닙니다. 저 너무 행복했고요. 아, 진짜 되게 예쁘시더라고요. 그때 봤을 때도. 예. 그래서 정말 물어봤는데. 네, 정말 물어봤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이렇게 확 밝은 거예요. 예. 근데 너무 저도 감동적이었고 너무 사인해주셔서. 감동적이었어요. 네, 그리고 집에서 TV로 볼 때도 되게 좀 설렜어요. 이렇게 아, 내가 좀 창피한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네, 인연이니까. 인연인 것 같아서 참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. 이제 앞으로 가면 유인나 씨 볼 때마다 이제. 피해다닐 필요가 없겠네요. 오늘 다 얘기하시기 때문에. 근데 진짜 정말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. 1년 동안 거의 TV 볼 때마다 창피하고 좀 얼굴도 붉어지고 그랬었는데 예. 오늘에서야 진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네. 유인하 씨를 위한 뭔가의 퍼포먼스를 준비한 게 사실입니까? 네. 이 퍼포먼스를 시청자분들을 제외하고 유인하 씨에게 바치는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야! 맨발로! 아, 맨발로! 정말, 떨리네요, 이거. 좋아한다, 진리가 좋아한다. 사랑하세요? 아니, 그냥 좋아합니다, 저 팬으로서. 예, 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? 예? 안 사랑해요? 아, 팬으로서 사랑하죠. 예.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? 예? 아유, 좋아합니다. 여자로서. 예? 여자로서 사랑합니다. 네. 여자로서 사랑합니다. 지금 왜 갑자기 여자로서 사랑한다고 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, 근데, 이게. 너무 좋지. 되게. 아니, 누나 보니까 엠블랙의 이준 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서.